제가 하루에 어떻게 말씀을 실천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할 건지 한번 계획을 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말씀. 오늘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1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 이렇게 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실천을 할 건지 계획을 짜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먼저 말씀을 세 가지 말씀 다 저는 실천할 거기 때문에 이세 가지 말씀을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먼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이어리에 어떤 말씀인지 그 절을 한번 써보고 그 밑에 어떤 실천을 할 건지 이렇게 세 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8절, 28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집 앞에 공원을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다 주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항상 저희 집에 상추를 직접 키우신 상추를 선물해 주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감사함도 표현하고 또 사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적은 쪽지랑 누룽지를 선물하는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문 앞에 두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한 명의 그 언니를 사랑해주기 한번 써봤는데 하루 종일은 못하겠고 일단은 1시간 소원권을 써봤어요. 그래서 언니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그 시점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소원권을 언니한테 주려고 합니다. 언니를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오늘 하루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께 같이 선물이랑 같이 드릴 말씀 쪽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이랑 같이 드릴 말씀 쪽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 쪽지를 누룽지랑 같이 포장을 해서 선물 문 앞에다 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룽지랑 말씀 쪽지랑 이 쇼핑백에 넣어서 같이 선물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쓰레기를 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방해되는 쓰레기들을 다 줍고 산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진짜 심각하게 더워요. 아, 세상에. 아무튼 저는 이렇게 공원 쓰레기 줍기 끝. 네, 전 이제 공원 산책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다 줍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 할머니께 누룽지랑 말씀을 적은 쪽지랑 같이 붙여서 선물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아직 퇴근 전이라 그래서 퇴근하면 언니한테 1시간 소원권을 줘서 언니에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좀 제 기분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좀 밀렸던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언니가 오면 그때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퇴근하고 이제 씻고 방으로 간 상태입니다. 언니한테 가서 이제 필요한 거 없는지 도와줄 거 없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촬영해야 되는데 모자이크 해줄게. 소원권 써. 사랑을 실천하는 중이야. 내 방식대로. 아, 그래? 어. 그러면 지금 쓸게. 뭔데? 귀찮게 하지 말아. 방에 가서 쓸게. 그럴게. 그게 소원이야? 어. 눈 닫아줘. 오케이. 이런 행복한 소원이 또 있네. 이따 불러. 화이팅! 화이팅해! 화이팅. 우리 언니!
언니가 드디어 소원이 생겼대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줄까? 시원한 물 좀 떠다줘. 언니 물? 매실로 떠다줄까? 얼음 넣어. 얼음 넣어서? 밤에 차게 먹으면 안 좋아. 한 6알 넣어서. 밤에 차게 먹으면 안 좋다니까? 한 6알 넣어서. 또 소간장 타고 하려고. 해주는 거 아니야? 6알 넣어서? 물? 물? 물. 시원한 물. 오케이. 시원한 물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얼음 6개 동동 띄워서 시원한 물. 5개밖에 안 되는데? 6개야. 사랑해. 어서 먹어. 먹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내 마음이야. 필요한 거 없어? 없어. 그럼 나야 땡큐지. 어서 너 방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지는 것 같아. 오케이. 너도 필요한 거 없지? 응. 안녕. 잘 자. 놀아. 두 번밖에 안 왔는데. 너무 많이 왔어. 사랑 충분히 받았지? 아, 너무. 내 사랑 느껴졌어? 오늘 너무 과했어. 말씀 실천한 거 같아? 인정해? 응. 지금 응. 들어가서 자. 잘 자. 언니야 사랑해. 언니는? 잘 자. 오늘 다 노래 진도 달려나? 빠이. 오늘의 미션 끝.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사랑 실천하기 사랑 표현하기까지 해서 오늘 하루 말씀 실천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하루가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실천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